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를 댕긴다. 네, 천국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는 정말 하나님을 유치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을 유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댕긴다. 왜 유치해요, 그게? 예. 네? 네. 그 왜 유치하냐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알랑방구 떨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이로 먹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한테 잘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심사를 잘 해보고, 그래, 이 자식은 나한테 참 열심히 잘해줬으니까 천국 보내주자. 이런 식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 뉴 스타트에서는 조건적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다. 자, 천국을 가야 된다는 말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 저도 39살 때까지 그런 이유로 그게 유치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완전히 무신론자가 돼버렸죠.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정해 버린 겁니다.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는 말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 걸린 것도 뭐예요? 정상이지 뭐. 옛날에는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암 걸린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뭐예요? 재수 없어도 더럽게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요새는 더럽게 없는 게 아니야. 요새는 어떻게 해요? 정상이야. 왜?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선진국에서는 일평생 살면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3명 중에 하나예요. 예. 옛날에는 5명 중에 10명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줄어서 5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 좀 있으면 2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제는 독감보다 더 흔해. 이게 정상입니까? 네. 이거를 정상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비정상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뭐, 뭔가가 어떻게 해요?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70년 전이지만, 제가 7살 때만 해도
우울증이라는 병, 그 웃기는 병명이었어요. 어떻게 우울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 이제는 세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서히 이런 병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서서히 이게 비정상인 줄도 모르고 그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니다. 유치한 분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조건적 사랑을 하면 그 조건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조건적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조건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조건적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네가 나한테 잘 해주면 나도 잘 해주고, 네가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예. 네. 제가 결혼을 딱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미워해 그러더라고. 밉대. 그래서 그 참. 사랑이란 게 막 바뀌는 거구나.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버리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고. 그럼 그게 사랑인가? 왜, 여러분, 그런 조건적 사랑을 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옳다. 왜? 내 말 들으면 사랑하고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니까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적 사랑. 자, 조건적 사랑을 하는 것은 조건적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한번 봅시다. 내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겠다. 안 해주면 사랑 안 하겠다. 라는 것은 결국 무슨 심보요?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심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야.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한테 네가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게. 근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겠다면 내 말 안 듣겠다면 나는 너를 잘해주지 않겠다. 말 안 듣는 놈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것이 옳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무슨 자기중심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정상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다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기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기적인 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사람이라면 이기적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뭐 이상하냐 이 말이야. 그런 게 정상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기심이야. 이기심은 결국 나만 유익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이기심은 뭐로 직결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정상 시스템이 되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스트레스 받지. 그러면 내가 요구해도 안 들어주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받죠. 왜? 사이가 틀어지고 서로 미워할 테니까. 자, 스트레스란 거는 뭐예요? 뭐가 스트레스예요? 이 세상은 지금 스트레스로 꽉 차 있는데 스트레스로 꽉 차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은 조건적 사랑, 즉 이기심을 정상이라고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네, 아시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라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스트레스야. 그러면 지배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야. 피차했다 스트레스.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오느냐. 이제 점점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가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나는 너에게 뭐요? 불이익을 주겠다. 뭐 형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 형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 이 조건적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형벌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형벌 제도가 있어.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게 당연해 이 사회에서는. 그렇죠? 네. 형벌. 자, 형벌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 자연히, 그렇죠? 또. 자, 두려움. 두려움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그 결과로. 위선이 생깁니다. 왜? 형벌 받을까봐 두려우니까 마음에 없어도 어떻게? 그게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일하고 싶은 척. 일 안 해도 뭐예요? 일하는 척. 네. 열 받아도 열 뭐요?
안 받은 척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이 정상 참 괴로운 정상이요. 행복한 정상이요. 참 괴로운, 이 세상은 괴로움이 정상입니다. 그 괴로움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모르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란 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 바보 같은 질문. 왜? 이 세상은 고통, 그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다. 왜? 그 고통,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은 것을 의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또는 요즘 참 흔해 빠진 말로 정의, 정의라고. 이 세상의 정의는 뭐예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 불의하는 사람을 어떻게 때려 부시는 것이 정상이다. 왜 조건적이야? 왜 나의 내가 옳다는 것과 상대방이 옳다는 것이 다르면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공격해야 돼. 그게 정상이야. 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누구의 진실과 누구의 진실이 다르잖아. 아시겠죠? 참 이게 웃기는 세상이에요. 응? 그래서 이 지구상의 정의와 이 지구상에서는 뭐가 정의야? 조건적 사랑이 정의야. 법을 정해놓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아야 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끌어내려놓고 있어? 우리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앉혀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우상이야. 자, 그러면 위선이냐. 자, 위선적, 위선적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스트레스요? 아니요. 참, 위선적으로 살고 있으면 뭐예요? 사는 자체가 더럽고 아니고 매시겁지. 그렇잖아요. 예. 네. 저는 연세대학 의과대학에서 야 나는 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출세하기가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왜? 턱 서울 와 보니까 연세 의과대학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선배님은 한 사람도 없어. 교수급에 한 사람도 없어. 다 교수급에 있는 사람도 다 뭐예요? 경기 서울고등학교 출신이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예요? 선배님이래서. 그러고 보니까 선배들은 후배를 잘 봐주고. 그럼 내가 살 길은 뭐 해야 돼? 위선. 위선적으로 살지 않으면 가망 없어. 내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없어. 불가능. 그래서 자 성공하려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이제 형벌이고 이렇게 되면 자 이 조건적이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말 제일 잘 듣는 놈이 제일 착해, 이제. 말 중간쯤 듣는 놈은, 아, 그런 대로 봐줄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놈은, 뭐야, 벌 주고. 이러니까, 이제, 뭐란 게 나와요? 성적이란 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결국, 뭐가 붙는 거예요? 경쟁이 붙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두려움이 있고, 위선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경쟁이 나타나. 예. 네. 경쟁을 하면, 자연히, 뭐가 뭐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승자, 승리자가 있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 중간쯤에는 뭐요? 어정쩡.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정쩡을 선택해서 살고 있어. 자, 승자는 어떻게 돼요? 승자는. 승자는 패자를 보고 행복감을 느껴. 그렇죠? 저 못난 놈들, 쪼다들, 나는 뭐예요? 잘났어. 예. 제가 옛날에 대학 입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부산 전체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학생들의 수가 5명밖에 안 전 부산에서. 그러니, 잘났어요, 안 잘났어요? 예, 잘났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났어.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개학할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이 이상구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때였어. 왜? 그때 이제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다 물어봐. 상구야, 너 어느 대학 가니? 근데 그때는요,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물어보면 나는 불행해졌어. 물어보면, 세브란스 갑니다. 그래! 와, 세브란스! 그게 행복이었어.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행복이야. 경쟁에서 이기려면 지는 놈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행복한 내 생애 최고의 행복한 기간을 부산에서 보내고 결국 개학일이 가까워져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딱 와서 이제 불행이 시작됐어. 왜? 잘난 놈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딱 오니까 부산 출신들은 5명밖에 안 되는데, 와, 이 서울 출신들이 압도적이요. 경기고등학교는 무려 40명이나 돼. 거기다가 서울고등학교. 이야. 그때부터 덜 행복하더라고. 덜 행복하다가 이제 한 분은 경기 출신인데, 예. 그 당시 그 친구가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통해가지고, 집에 놀러가자 그래서 놀러 갔다가 제가 완전히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 집에 가니까 벌써 정원이란 게 있고,
연못에 금붕어가 왔다 갔다 하고 부산서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한방 완전히 먹어버린 것은 그 집 응접실에 피아노가 있다는 거야. 그 당시 부산에는 학교에도 피아노가 있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제 심각한 타격을 제가 입은 거는 이 친구가 피아노 뚜껑을 열고 쇼팽을 쳐주는데 저는 막 살기 싫더라. 잘라도 굉장히 잘났어. 난 이때까지 쪼다들만 보고 행복했는데 서울 오니까 뭐예요? 와, 이 세상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 나빠서 못 살겠어.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을 한 줄 아세요? 죽자. 응? 죽자.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산다는 게 웃겨. 아시겠죠? 이 제 잘난 맛이 자기 잘난 맛, 이 자존심, 교만. 승자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교만이 탄생하고 패자들은 어떻게 돼?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열등감, 자괴감, 패배감 해서 어떻게? 우울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잘난 놈들이 자기들을 쳐다보는 눈길, 교만한 눈길을 볼 때 미워하며 증오심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노. 지금 이 사회가 그렇죠? 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분노의 사회가 되어 있어요. 이 분노, 이 증오의 사회로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 뿌리가 어디요? 조건적 사회. 자, 교만하고 여기는, 여기는 증오심, 분노, 패배감. 여기는 뭐예요? 교만, 여기는 열등감. 그래서 방금 우리 나와서 듣는다. 열등감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상구도 서울 와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교만, 우월감. 그런데, 이런 승자들도 항상 승자는 아니야. 그렇죠? 언젠가는 나보다 더 나은 놈이 나타나면 나는 패자로 떨어지고 거기서 또 이제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제가 겪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행복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행복다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 항상 경쟁에서 우월한 그 자체가 행복이지. 그러나 내가 승자로서 언제 패배할지 모르는 그런 행복감, 불안한 행복이야.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이 불안한 행복, 그 다음에 이거를 무슨 행복? 상대적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비교적 행복.
왜? 남하고 비교를 해서 행복하냐 안 하냐가 결국 누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남에 의하여 내 행복이 결정되는 사회야. 행복이 나는 이러니까 행복해 라는 절대적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행복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신랑은 연세대학교 출신이다. 그럴 때는 서울대학 출신 신랑이 없을 때만 행복해.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속에서 끝까지 살래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회야. 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다 뭐한테 결혼하는 거예요? 조건에게 결혼합니다. 막 그 정도 조건이면 됐다. 이게요. 이게 철저한 조건적 사회예요. 그러면 조건적이라면은 절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 행복, 비교적 행복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절대적 행복을 누려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하다는 말은 없어요. 없고 항상 무슨 말을 해요? 남보기에. 남보기에. 맨날 하는 말 남보기에. 남의 눈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되니까. 그거는 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느껴본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제 마음 속에 그 당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67년 졸업생인데,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이죠. 그때 우리 동기생들이 72명이 졸업했나 그래요. 72명 졸업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66명이 미국 다 갔어. 웃겼죠. 예. 그 당시 서울의대, 연세의대 출신들은 대충 85%, 90% 졸업생이 다 미국 가버렸어. 군복무 끝났다. 그럼. 예. 그래서, 그 미국 안 간 친구들은 동기생들은 왜 안 갈게? 미국 의사 시험을 못 붙어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쪼다들은 못 갔어. 공부 못 하는. 그 나중에 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걔네들이 여기서 학장하고 뭐 다 해. 우리는 미국 가서 나이가 되니까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행복이 또 바뀌었어. 나이 들어서 한국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행복해. 내가 볼 때는 저 공부 못하는 쟤네들은 반드시 불행해야 될 놈들인데 그 친구들 더 행복해, 이제. 우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왔다 갔다, 골프만 치고 있는 거야. 참, 이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려서 생각을 해야 돼. 다들 이러고 사니까 이게 정상이래.
이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병들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도 걸리고, 예.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최고로 높아. 예.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로서 출산율이 제일 낮아. 왜? 왜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가 아니고 인성적인 면에서 심각한 거예요. 저출산국, 최저출산국이란 말은 뭐예요? 인간의 사랑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가장 강력한 가치가 모성애인데 그렇잖아요. 네. 어머니의 사랑만큼 중한 사랑이죠. 그거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아기를 본능적으로 가져가고 싶어하게 돼 있는데 그 욕구가 어떻게 점점 사라지는 나라, 제일 빨리 사라지는 나라. 예, 네. 정말 네? 이 영이 사라지는 나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영이 중요하지 지식으로는 살지 못한다. 인간의 지극을 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정의는 정의는 뭐다? 너희들 이 세상은 조건적 사랑이 정의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다 죽어가고 있다. 하늘의 정의를 내가 말해주마.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두려움, 위선, 여기서 이제 항상 경쟁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불안. 마음에 평안한 거 없어. 불안, 우울감, 교만, 증오, 분노, 패배감, 열등감, 예. 이 속에서 다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속에 이거를 뭐라 그래요?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열등감, 패배감, 우울감, 막, 증오, 분노, 막, 이렇게 해서 시달려가고, 내가 합격을 할까, 불합격을 할까, 시험에 붙을까 말까. 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고시 합격할까 말까. 막. 네. 이런 거를 전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몽땅, 이거를, 성경에서는 스트레스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라 부르게? 예, 네, 이거를 죄라고 부릅니다. 죄. 이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죄인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좋은 차를 좋아해요, 좋은 차.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다 가봤더니 그때는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도 없는 와, 이 벤츠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67년 졸업생으로서 내가 제일 먼저 성공했다.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먼저 사면 돼? 벤츠를 먼저 사는 거야, 벤츠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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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벤츠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미국에서는 벤츠를 머세디스라고 그런다. 머세디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나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벤츠 차가 와, 빨리 가서 옆으로 붙어가지고, 와, 좋겠다. 그러면서 불안해. 내가 이 일생을 사는 동안 저거를 못 타보고 죽으면 어떡하지? 저거를 못 타보고 죽으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 과연 탈 수 있을 만큼 내가 성공할 것이냐? 이런 불안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샀어요. 행복해 죽겠어. 드디어 나는 정상을 정복한 기분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벤츠를 몰고 탁 나가면, 아, 이 미국 사람들은요, 남의 차에 관심이 없어. 없어! 나는, 저것들이 벤츠를 끌고 가면 어떡해? 와, 좋겠다. 색깔 정말 좋네. 나도 사면 저 색깔 사야지. 하, 이러고 안 돼. 이 자식들은 쳐다보는 놈이 없어. 그럼 나는 이제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쳐다볼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쳐다보나 안 보나 해서 이렇게 보면, 보는 게 하나도 없어. 불행해지더라고. 좀.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않아? 벤츠를 사면. 왜? 우리 한국말로 뭐, 안 알아주니까. 그 상대방이 알아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내 목을 매달고 있는 거.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막 행복하고 싶어 죽겠어. 행복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동창회를 가야 돼. 동창회를 해야 돼. 동창회. 그래서 이제 동창회가 내 생각 할 때가 됐는데 동창회 한다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맨날 우체통을 열어가지고 동창회에서 편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놈은 편지 안 오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편지가 드디어 동창회에서 다 왔길래 딱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상 안 한대요. 연기하겠대. 우와, 그동안 내가 고대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사정상 8월 달에 할 동창회를 12월 달에 할. 앞으로 넉 달을 더 기다려야 돼.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끝까지 살랍니까? 예. 네.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12월 달이 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동창회에 항상 제일 늦게 가는 놈이 그날은 제일 빨리 도착했어요. 왜? 차를 바로 집 앞에 딱 해야 돼. 그래야 동창들이 오면서 뭐요? 와, 이건 누구 차가? 아, 이제 이런 것을 상상하니까 행복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12월 달이 되니까 이게 겨울이 돼가지고, 해가 너무 빨리 져버려가지고, 자리는 최고로 잡았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린 동창회인데, 차가 안 보이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추운데 차 안에서 죽치고 기다렸어. 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상구가 벤츠를 샀다는 것을 목격해야 돼. 그 증인이 필요해,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 다, 그래서 한 30분을 죽치고 앉아있는데 드디어 누가 이제 탁 도착해서, 해필이면 그 친구 우리 동기동창이야. 그 친구가 딱, 이야, 이 새끼 벤츠 사구나. 이야, 뭐. 아, 제가 그때 드디어 행복. 네. 아, 행복하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이야, 이 새끼 돈 벌었구나. 하는데 막 배가 상당히 아픈 건데, 그 친구가 배가 아파하니까 얼마나 더 행복한지. 이런 게 진짜 행복 맞습니까? 네. 그런 행복만 누리고 여러분이 사시다가 눈 감으시겠다면 그거는 뭐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고통이야.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스트레스야. 그러고 살면 늙어 안 늙어? 늙어요. 병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다 병 있잖아. 암만 병이 아니잖아요. 온갖 병이 다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스트레스요, 죄요, 고통이요, 예, 불행이요,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전부 합해서 이건 뭐라 그래? 이런 곳이 지옥이라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정상보다 좀 좋은 데는 천국이고, 정상보다 더 나쁜 데는 지옥이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이게 정상이면 뭐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요? 지옥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옥에서 살면 온갖 고통. 그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뭐예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불행, 고통, 죄, 스트레스, 이거는 뭐예요? 사망이라. 죽음밖에 없어. 결과는 죽음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무엇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예요?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죽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분이겠소? 아무 조건 없이, 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망에 거하는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 어떻게 해주고 싶어?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주고 싶어. 네. 그래서 이 사망 속에, 죄 속에, 스트레스 속에, 불행 속에, 고통 속에 사는 동안 이 이상구라는 이 건물이, 하나님이 설계한 이 놀라운 건물이 형편없이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이 이상구 몸에 병이 15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예?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예?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예? 예? 기관지 천식에다가, 예? 축농증에다가, 탈모증에다가, 이게 뭐, 예? 근데 이상구의 직업이 뭐라고? 의사야. 미국 내과 의사야. 이상구가 자기에게 처방하는 약이 뭐 8가지, 9가지나 돼. 맨날 먹어야 돼. 네. 이상구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알게 모르게. 낫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어. 일시적인 증세치료에 불과하다. 그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야, 내 평생 이 약 먹고 살아야 돼. 어쩌다가 이렇게 재수 없이 몸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돼버렸을까. 그리고 살다가, 그리고 벤츠 타고 살다가, 그리고 우리 집에 수영장도 있고 별장도 있고 보트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예? 근데 내 몸 컨디션이, 예, 일주일 후면 어떨지 이거는 미지수야. 항상 불안하고, 암 걸리면 어떨까 불안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에서 어디로 가야 돼? 네, 생명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그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오른 거야. 가 딱 들었으면.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야, 그렇구나.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까 질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천국으로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사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줬다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망가져버린 죄로 이 고통으로 스트레스로 망가져버린 사망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건물을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샀다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고서는 그럼 무조건적 사랑이면 다 천국 보내야 안 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야. 다 해놓은 건데. 그 해놓은 거라는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다 해놨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다 해놨다면. 자, 여기.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는? 크게 믿는 자.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 나는 이때까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고 그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뒤를 돌이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 조건적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교회를 가도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가르쳐 대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깨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 나는 이거를 믿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이 값으로 어떻게 나를 사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진실을 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속에 탁 들어오면 천국이다 이 말이야. 이 안에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그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제는 벤츠보다도 이게 뭐요? 이게 더 중요하구나.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벤츠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유지하려면 돈 계속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벤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영장 딸린 바다 보이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 이제 뭐요? 벤츠 안 타도 기아 소렌토면 충분하다. 응? 수영장 딸린 집이 아니라도 뭐요? 이 40년이 다 돼가는 이 낡은 건물에 지하 방 두 칸이면 오케이. 네. 네. 행복하다 이거야. 어? 그래서 주차장에 세워놓은 BMW 딱 보면 벤츠 딱 보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그러나 지금 벤츠 안 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은데
나는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이 속에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여기 있는 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 15가지 병을 어떻게 말끔히 없앴다 이거야.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77세에도 어떻게 이렇게 생기가 넘치면서 행복을 누릴 수 뭐예요? 이다 이거지. 그거 이거하고 벤츠하고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만약 우리 우리 여기 저 아이고 또 현 현순, 여자 이름이 돼가지고 이게 참 감이 안 잡혀. 우리 현순 씨가 BMW 줄 테니까 박사님 여기 가진 거 바꿉시다.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지. 그러나 조건 없이 주겠다면 내가 얼른 받습니다. 얼른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이,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야 그 장현순이란 친구가 이게 타라고 주더라.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가치관이 확 달라진단 말이야. 가치관. 그러면서 와, 그래서 제가 요즘은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나는 이 정도로 이제 도가 텄으면, 이, 그, 미스터 조가 안 미워해야 될 텐데, 아직도 뭐예요? 하, 이, 자꾸, 응? 이 미운 마음이 어떻게? 자꾸 일어나면, 아, 나도 아직도, 뭐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아, 아직도 멀었구나. 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상구, 너 아직도 멀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뭐랄까? 네가 아직도 모른 거를 깨달으니 내가 참 기쁘다. 맞습니다. 참 기쁘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미스터 조가 잘못되기를 자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무조건적 사랑, 그게 다, 그 마음이 다 뿌리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래서 좀 이 상황이 빨리, 아, 그래서 요즘 막, 괜히 쓸데없이, 막, 그 기분 나쁜데, 자꾸 미운데, 유전자가 자꾸 꺼지려고 그래서 왔어. 사실, 요즘, 이, 제 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이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이 자리를 잡으면 옛날에는 미스터 조가 미운 것은 그게 정의였어요. 왜? 그 미스터 조는 불이니까 내가 볼 때 그 불의를 보고 뭐요? 삼천 못하고. 벌 받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원하고 그게 나의 이상구의 정의였어. 그런데 천국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이 들어오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적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부부간에도 뭐예요? 쉽게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앙심이란 게 품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럴 때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또 알파파로 변하고 그 생체 알파파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여러분의 세포 속에 유전자가 받으면 놀라운 회복 치유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무조건적 사랑이 결국 영이요 뭐야 생명이라 생명이 들어와야 네 유전자가 다시 소생할 수 있고 네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소생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네. 이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말씀의 힘을 체험하고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내 가슴에는 하늘나라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이 천국이 이르른 사람을 이 천국을 자꾸 주위 사람에게 속에도 어떻게 넣어주고 싶어. 예. 그리고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죠. 예. 그래서 행복은 언제 행복하냐? 내 자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때 내가 그래. 나는 가능하면 이 세상에 오래 존재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오래 살고 싶고 그것이 진정한 그 건강에 대한 욕구야.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우면 이야, 맨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그러면 유전자가 자꾸 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옮긴 결과가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착하지 않고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망가졌던 유전자도 회복시켜 주셔서 질병의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정말 절대적인 행복, 변할 수 없는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뉴스타트의 목적이 그냥 질병 한 개만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 나의 행복관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정말 천국이 내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